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의 당선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엔군이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해 주신 그러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엔 부지라고 딱 한 곳 있는 곳이 부산의 평화공원입니다. 우리가 이 공원에 와서 이렇게 2011년 11월 11일 우리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것은 그분들이 희생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우리는 기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넋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영만리 몽 타국에서 수백만의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뜻은 바로 자유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혹은 이 한반도가 동북아가 나아가서 전 세계가 적화되는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젊은 용사들이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을 했고 승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스탈린, 노태동의 우리의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의 승전을 정의의 전쟁의 승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정신과 정의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몸과 마음으로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15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참혹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군과 힘을 합쳐서 당당히 승전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온 그 평화 정신 또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산의 유엔 평화공원이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도 이 자유정신과 정의의 정신과 평화의 정신을 물려주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창당 가치와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이 걸어온 길 또한 자생적 공산사회주의자와의 전쟁을 저희들은 했고 5년간 하루도 쉼 없이 투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길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길이고 자유통일의 길인데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흡수통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대한민국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만이 우리 이 세대가 분단을 극복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그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의 책무를 당당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한테 주어진 국민의 명령도 당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명령은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정권교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뛰어넘어서 깨끗한 정치교체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서 유엔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자유와 평화와 정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유엔의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국난의 위기에 정말 촛불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시대에 이 유엔군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줬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도 앞으로 유엔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반중 블록, 자유 우파 블록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과 유엔의 성전을 이끌어준 한국군과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